네, 계속해서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연 휴식 공간이며 오래 쉬면서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윤문기 시민 기자가 전합니다.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운전 중 졸음을 쫓거나 화장실에 가기에 잠깐 들르는 장소가 아닌 오래 쉬면서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서해안 고속도로 고인돌 휴게소입니다. 산과 들판 등 주변의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여행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휴게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 옆 소나무 숲에서 식사를 하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시원스런 넓은 잔디밭도 있으며 인근에는 골프장도 있어 사람들이 골프도 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무 덕분에 자연으로 소풍 온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려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개성 넘치는 휴게소도 있습니다. 이곳은 호남 고속도로 곡성 기차마을 상휴게소입니다. 곡성의 대표적 관광지인 섬진강 레일 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철길 위 레일 바이크와 운동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고 아담하지만 커다란 소나무 그늘과 벤치가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좋아 보입니다. 또 다른 이곳은 호남 고속도로 곡성 기차마을 하휴게소입니다. 이곳 휴게소에도 고객 쉼터로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분수대에선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으며, 꼬마 기차와 레일 바이크, 초가 정자 체육 시설, 대나무 길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이곳 휴게소에서만 볼수 있는 걷기 좋게 조성된 대나무 산책길은 걸으면서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며 명상에 잠겨보는 여유로움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쉴수 있는 정자와 작은 분수 정원에서 물도 뿜어 나오고 있는 등 가족 나들이나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곡성의 특징인 꼬마 기차와 레일 바이크도 있는데 특히 꼬마 기차는 연기를 뿜으면서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개성 넘치는 휴게소이기도 합니다.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주변의 자연 풍경과 풍경이 잘 어울려져 있고 마치 먼 여행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가족 나들이 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잠깐 쉬기 위해 들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뜻밖의 장관을 만날 수 있는 등 고속도로 휴게소가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이색 휴게소로 탈바꿈하면서 오래 쉬며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CNB 시민 기자 윤문기입니다.